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서서 할 때는 이 발, 발에서 여기까지가 이 손이 올라가면 잘리잖아요. 여기 쉐이퍼 보면은. 예. 서서 할 때는. 앉아서 네네. 할 때는. 저는 이 장면 서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. 그래서 앉아서 할 때 손이 책상 위에 약간 나오게 이렇게 돼야 되고 손이 여기서부터 머리가 한 여기까지. 네, 그렇게 하면 된 거죠. 월이죠, 거기서 월. 그 저 어제 해주신 것 중에 월 하나 흐릿하게 해가지고 흘러가게 하는 배경 만들어 주셨잖아요 마지막에. 예. 네. 그거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제가 그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아 여기 그 옛날 버전에서는 그 프로그램 네.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. 프로그램 세팅. 우리 거 안에 네. 자동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. 항상 곡이 계실 수 움직여도 곡이 다 잡아놔요. 우리 소프트웨어 트래킹으로. 어제 이거 한 거 말씀하신 거죠? 네, 그런데 뭐 이건 안 하더라도 움직이는 것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. 움직이면 항상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. 아, 갖다 놓잖아요. 아... 제가 교실에서 이걸 하려면 저런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무 카메라나. 트래킹 아니라 아무 카메라나. USB로 해도. 근데 또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이 가져가야지. 용량이 좀 꽤 될 거 아니에요.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도 되게 사양도 높고. 아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. 학교에 지금 방송실 그 방송실에 작업했다면 2억씩 하잖아요. 그 방송실에 전관 방송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다 빼버리면 되는 이 전관 방송 하실 수 있잖아요. 거기서 우리 아이스도 밑에 방마다 열어놓고 딱 강의하면 다 나가잖아요. 방송실 안에 장치들을 가지고 뭐 교장 선생님이 뭐 조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때 방송부도 와야 되고 방송 사람도 와야 되고 그 버튼들 눌러보려고 해보세요. 얼마나 어려운가.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내가 얘기할 때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교장 선생님 얼굴만 나오잖아요. 그게 교실로 나가잖아요. 그게 1억 5천 2억이 되는 장비예요. 옛날 방식으로 케이블 방송하기 때문에. 저는 그 시대가 지났다 이제. 아... 지금 선생님 이렇게 나가는 거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멋있는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. 학교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걸 하나 운영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한번 재밌게 좀 해보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네 모르시면 항상 연락 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네,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드려도 될까요?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24시간 제가 네. 이거 하고 있으니까.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,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네, 들어가세요.